국가대표 표 매직쇼가 한해 인사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또 되게 신박한 거 끝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연 보는 걸 한번 했으니까 또 이렇게 직접 체험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니까요. 한두 명이 아닌 이제 여러 명이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무 보여요. 이게 스포 아니에요? 미리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랬대. 또 새로운 직원분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지. 다 안 해보셨잖아요. 저 안 해봤죠. 맞지? 피디님도 안 해봤고 저도 안 해봤구나. 해본 줄 알았어. 왜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봤어 진짜? 그때 제가 없었으니까요. 왜 없었어? 왜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참여하셨나요? 그때 나는 참여를 못했어요. 숨기는 것도 이렇게 같이 도와드려야 됐고 뭔가 촬영도 뭔가 PD님도 촬영해야 돼서 참여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대표님한테 카메라 다 드려버리자 숨기면서 촬영하시라고 하고 또 우리도 직접 찐으로 참여하면서 뭔가 즐기면서 하고 싶거든요. 제가 해본 사람들은 반칙 아니에요? 어디에 숨겼는지 딱딱딱 아니까. 알잖아요. 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벌써 예상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어, 소화기 옆에. 맞아, 저 거기서 찾았어요. 그리고 자석 테이블 밑에. 아, 진짜요? 뭐 의자 밑에. 그때 식당이랑 계단 이런 데만. 맞지? 어, 대표님이다. 대표님, 저희 안 그래도지는데 대표님. 저희 사내 행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금 어디다 숨기셨죠? 대표님, 그때. 그리고 저 이번에는 사내 행사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대표님? 맞아요. 다 뜨신가 본데? 사내 행사를 마케팅팀이 뭔가 기획을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지. 명분이 된 거지. 즐겁게 회사를 다니기 위해 라는 우리가 그 멘트를 잡고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내 행사가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기획을 해야죠. 제일 힘들었던 거? 근데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력 잘 안 좋아. 이번에는 그럼 그거 추가해달라고 하자. 접견실도 포함하게 하기. 접견실? 어. 그럼 접견실을 딱 시작하면 거기에도 아 분산이 어, 되니까. 어. 오 괜찮다. 그때는 어. 계단에 살짝 몰렸거든요. 맞아 이번에. 맞아. 넓히지 말까? 그게 작년 포스터인가요? 이건 네. 재작년. 아 재작년. 어. 이 기본 했던 좀 것들은 동일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퀄리티가 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돈으로 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돈으로 말씀드리자. 진짜? 아 진짜요? 한돈으로 말씀드리고. 아니야 그냥 반반 이렇게 나누는 게 낫죠. 높이면 아니? 대신에 가격이 내려가잖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6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겠다. 뭐 IMF예요? 그러니까 근데 금은 올라 계속. 금을 두 명한테 주는 게 말이 돼요? 한돈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통화가 될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나머지 선물들이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나머지 선물들을 위해서 반돈으로. 어쨌든 금! 에어팟! 근데 2년 전 에어팟인데 신형으로 안 줘요? 프로로 업그레이드 안 되나요? 그니까. 그럼 약간 여름이니까 설빙 쿠폰 이런 거 어때? 너무 좋은데? 어. 난 기프티콘 같은 거. 설빙이나 아니면 배랑? 뭐 이런? 어. 그런 거 제안 한번 해보고. 캐 땡땡땡 미안 뭐 어쩌고 이렇게 버리나? 아 수영장 그 쿠폰. 아, 네. 이건 괜찮은데? 근데 내가 안 걸려도 약간 리스트를 쫙 봤을 때 있어 보여. 어. 오 그래 좀 있어 보이는 것도 그런 거 대기업이니까 어떤 거야? 선글라스 젠틀몬스터 이런 거. 오 젠틀몬스터 어. 엔지스럽긴 한데 어. 엔지스러운데요? 근데 뭐 제안은 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냥 예산은 넉넉하게 300으로 잡고 300? 300 가능해요? 야, 뭐. 저희 마케팅팀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회의가 다 똑같지 뭐. 이런 회의도 있는 거고 저런 회의도 있는 거고. 어 되게. 응? 왜요? 부처 같았어요 방금. 이거 꼭 나지. 연차권이랑 반차권. 오. 와 좋다. 어, 무조건. 어,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우리 인원이 70명인데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다 하면은 예산에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만 원, 2만 원대, 3만 원대까지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거. 그러니까 내 돈으로 사기 아까운 약간. 블루투스 스피커 2만 원짜리. 어, 귀엽다. 그러니까. 귀엽다. 근데 약간 이거를 소장님이 뽑는다고 생각했어. 뭐야 이거 약간. 너무 MZ 취향 아니야? 너무 MZ 취향이긴 하지만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공원 참치 오. 참치 세트. 어, 참치 그만. 참치 쌓였어요 진짜. 그럼 어떻게? 우리 리스트에서 빼버려. 몇 개만 했던 더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되려나? 이번에 보물찾기 우리가 원하는 상품들로 라인업 잘 될까요? 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표님 보시는 시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쉽진 않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캐리비안 비엔나 막 설빙이나 이런 거 진짜 꼭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안 되면 이제 대표님이 더 좋은 걸 해주시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합니다. 그럼 금보다 캐리비안 베이가 더 가고 싶어? 아니요 그건 아니죠.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와 지금 팔아주시죠. 게이득일 때. 그럴까? 진짜 눈에 아주 욕망이 아주 돈에 환장했거든요. 이런 사람 안 웃겨. 근데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행사할 때 좋은 거 받아간 적 있어요? 좋은 거요? 광천김. 아 근데 저번에는 현금 받았습니다. 저번 행사 때 현금 10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 진짜 공약 하나 걸어? 내가 그냥 긴 금 뽑으면요 N분의 1? N번? N번 아니고 커피 쏘기 커피 쏘기. 아 커피 쏘기. 어, 커피 쏘기. 전 제가 그냥 가지겠습니다. 기대도 안 했어. 왜 기대도 안 하셨어요? 네, 끝. 고생했습니다. 휴, 이번 회의도 고생했다.